국내 최대 이단 통일교 최근 이름 바꿨다. 하늘 부모님 교단.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통일교 이름 변경.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로 변경한다. 국민일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이 최근 명칭을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변경했다. 한학자 총재의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상은 지난 5일 게재되었으며 통일교가 밝힌 공식적인 명칭 변경일은 4월 1일이다. 통일교 이름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출발. 두 번째, 2010년 다양한 명칭을 통일교로 통폐합. 세 번째, 2013년도부터 다시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으로 변경. 네 번째, 2020년 4월 1일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로 변경. 이기성 통일교 한국 회장은 지난 5일 홈페이지에 올린 참 어머님 특별 메시지 영상을 통해 한 총재의 명칭 변경 의중을 전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한 총재를 지칭한다. 이 회장은 참 어머니는 아직도 77억이나 되는 인류를 품어야 하는 자리에 있다면서 그들을 품을 때까지 더는 통일교나 가정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 하늘 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 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문선명 사후 한 씨와 아들 문현진, 문국진, 문형진 씨의 후계 구도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한 학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부인, 독생녀로 내세워 통일교를 장악했지만 한 씨의 아들들과 일부 세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9년 2월에는 칠남 형진 씨가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 외에는 이단이라며 한 씨를 상대로 후계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문성명 씨가 태어난 지 100주년. 한학자 씨의 출생 77주년. 결혼 청주 성혼을 맺은 60주년. 최근 19일에는 하늘 부모님 교단 시대 우리의 사명이라는 영상에서 비전 2020 승리를 향해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를 위해 거칠게 밀어붙이고 전력투구를 해왔다며 모든 종교와 사상은 하늘 부모를 모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학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상식과 제도를 넘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치켜세우고 참 어머님의 말씀 앞에 절대 걸리지 말라며 구원 섭리를 다시 펼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녀라는 교리에 힘을 실었다. 통일교는 자신들의 신도수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탁재일 부산 장신대 교수는 통일교는 문선명과 한 총재 부부를 하늘 부모님이 예수에 이어 지상에 보낸 독생자와 독생녀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총재의 아들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탁 교수는 교회로 침투하는 신천지와 달리 통일교는 각종 문화사업, 의료, 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 속으로 침투한다며 한국교회 성도는 경각심을 갖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에 이어 우상화에 빠진 통일교도 역시 아웃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씨, 크리스천TV였습니다.